단계입니다. 이름하여 네 마음을 보여줘. 내 마음을 보여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앙케이트 퀴즈. 제한시간 100초 동안 상대 팀의 설문 결과를 맞춰야 한다. 많이 맞힌 팀이 승리하는 내 마음을 보여줘. 이번 게임은요. 네. 저희가 사전에 칠산이 어르신들 남성팀과 여성팀 따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0초 동안 상대방의 설문조사 결과를 많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예. 먼저 부시알로 좀 볼까요? 좋습니다. 네, 부시알 함께 보시죠. 피드라도 제가 잘 안 보이니까요. 자, 3분. 술 잡고 보면 전화를 했어. 그럼 왜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그게 좀 몇 분만 했어. 어디 가려면 머리 이쁘게 해라, 화장하고 나가라. 아무렇게 하고 다니지 말아라. 잔소리를 많이 하고. 남자가 부채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도 못 부채. 자, 시간은 100초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1위부터 5위까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술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술담배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자, 1위하고 3위가 술담배에서 두 개가 벌써 맞췄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내 하는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간섭. 간섭은 없었습니다. 약간 비슷하긴 한데 예. 간섭이 아니고요. 네, 자, 다음은요. 남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남하고 비교를 안 했으면 마라. 좋겠다. 네. 노름하는 버릇을 고쳤으면 좋겠다. 노름 있습니다. 노름 2위였습니다. 2위. 네. 자, 다음은요. 술 먹고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잔소리 있습니다. 4위였고요. 자, 하나 남았어. 네. 코골이를 하지 말았습니다. 잠잘 때 코골이. 정답! 시간 몇 초 몇 초 몇 초 다 끝났어요. 야,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아니 잠깐만요. 50초 만에 그러니까요. 100초 드렸는데 그리고 야. 많이도 말씀 안 하셨어요. 다섯 분이 말씀하셨는데 다섯 분이 다 맞췄어. 어쩜 이렇게 잘 맞추시는지. 아니 어떻게 술 담배 한꺼번에 맞추고 그렇죠. 노름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코골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들이 본인 죄를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거죠. 이게 세상... 더 나빠. 일어나시죠. 예, 한번 네. 말씀 좀 어머니. 나눠볼게요. 아니 저 남편께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나요? 그렇게 많이는 안 펴도요. 싫어요 그게 담배가. 담배를 아하. 지금까지 그러면 몇 년 동안 피우신 건가요? 모르지 몇 년 전 폈나 그거는. 결혼 전부터? 예. 자 나와보세요. 모셔봐야죠. 예. 야,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모셔봐야죠. 네네. 아니 근데 정말 담배가 그리 좋으세요? 담배 안 피는데. 또 이렇게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가 저... 다르네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가 잘못 모신 건가요? 그러니까 안 피신대요 어르신. 어떻게 저희한테 거짓말 해주신 건 아니시잖아요. 비지스런이라 우리 어르신. 아이고. 아니 그러면 저 누가 거짓 하셨는지 저 거짓말을 누가 하시는지. 아니 저 남편분 담배 피우십니까 안 피우십니까? 아 피운 게 얘기했죠 안 피운 거는. 오케이. 얘기... 마지막으로 저, 어르신, 담배 태우신 담배 게. 담배 피우십니까 안 피우십니까? 아니 가끔 쪼개서 피워. 자 아, 그러면 가끔 어르신 꺼내, 가끔 꺼내서 피우신대요. 담배 태우신 거 본 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요? 아 오늘도 피셨는데 뭐. 어르신 예 싫으시대요. 아니, 이제 아니죠. 건강에 염려되신대요. 우리 어르신께서는 네. 끊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안 피우겠다 예.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 김영진은 담배 오늘부로 끊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부터 담배 끊겠습니다. 박수! 박수! 예, 저희 모두가 증인입니다, 어르신. 야, 예. 좋으시죠? 예? 끊을 것 싶더라네요. 아, 불신이 아직 좀 있군요. 아니, 아니, 아니.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정말 방송하고 약속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 저 노인 회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노인 회장님이 정확하게 저 이쪽으로 오세요. 노인 회장님께서 우리 저 마을 분들의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김영진 어르신이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일단은 저 감시조가 돼주셔야 돼요. 네, 네. 다행받아요. 네. 집에서 부인한테 혼났겸이 네. 백화점 나와서 피우는데 꼭 우리 집 앞에 와서 피워. 아니 하필 아니 왜 노인 회장님 댁에서 피신대요? 그 냄새가 딱 나니까 네. 김영진이 또 나왔네.
담배 물고 나왔네. 거의 또 저 노인 회장님께서 담배 피우면 꼭 벌금을 받아 주십시오. 담배 피면 5만 원씩 꼭 낼 것인가 나하고 약속이요. 담배 피우면 내야죠. 내야죠. 약속하셨죠? 오케이. 아, 올 여름에 수박 살 돈 많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이 정말 약속하냐면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네. 꼭 지키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정말 우리 노인회장님은 네. 정말 저 우리 많은 어르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아, 근데 네. 뭘 잘해야 되겠어요. 뭘만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시니까. 이거 저 그러죠 이장님이. 예. 저 만약에 담배 피우면은. 네. 아까 저 사이렌소리 들렸죠. 아 들렸어요. 아, 이장입니다. 이장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 김영진 씨께서 담배를 빨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5만 원 내 벌금 받게 생긴 이렇게 네 안내 말씀 해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진짜 야, 예, 예 정말 아, 정말 아이고. 지키실 거라 믿겠습니다. 오늘부로 네. 또 이 어르신 한 분을 또 건강을 또 지켰네요. 또 오늘 뿌듯합니다. 네.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예. 또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잔소리하는 네. 남편 이 버릇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 박장대소 네. 하시는데 유명하신가 봐요. 어떤 분인가요? 현승녀 예 어르신이라 하기죠 그렇고 우리 주부님 아니죠 나이도 젊으신데 아니죠 남편께서 잔소리를 많이 해요? 네 어떤 잔소리를 네, 주로 하시는지 어떤 잔소리 많이 합니다.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래요. 주로 애를 들어서 예 애를 어떤 들어서? 얘기를 술 먹고 들어와서 그래요 아니면 평상시 그래요? 평상시도 좀 있는데 술 먹고면 배가 더 돼서 자 그러면 네. 그 잔소리 심한 남편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궁혁 씨 남궁혁 씨, 남궁혁 씨 어디 계세요? 남궁혁 씨 미리 알고 어딘가로 도망을 가셨어요. 자야 참, 빨리 오세요, 빨리 좀 와보세요. 뛰어오세요, 빨리. 아이고. 자 더 빨리 오세요. 예. 저희 노장 불백 카메라는 피할 수가 없죠. 그럼요. 자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성함이? 남궁혁입니다. 맞네요. 본인이 맞나 안 맞나 근데, 내가 확인해 보려고. 아니 네. 외모상으로는 전혀 잔소리하지 큰 소리만 하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뭐가 네. 맞는 얘긴가요? 아 담배도 끊고 네. 술은 조금 먹는데 잔소리 많이 안는데. 아 그러구나. 10년 전서부터 줄줄이시라는데요. 네. 우리 남궁혁 씨가 네. 잔소리를 평상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노인 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노인 회장님 자, 잠깐 그렇죠. 나오세요. 아, 저희가 믿을 참, 만한 뭐, 분은 네. 어르신밖에 뭐, 안 계시네요. 예. 이거는 뭐 틀림없이 증명을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노인 회장님, 우리 남궁혁 씨, 우리 마을의 청년으로서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저 잔소리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때는 모범 청년인데 네네. 이것을 마시면은 많이 잔소리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로써 잔소리 하신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네. 약주만 좀 몇 잔 늘면 본인도 모르게 취중에 그렇죠. 아. 잔소리 한 번 할 때마다 녹음을 하셔서 그것도 벌금 5만 원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바로 노인 회장님께 나는 잔소리 하면 벌금 예. 5만 원 내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잔소리 하면 벌금 5만 원 내겠어요. 500만 원씩? 벌금 500만 원씩? 저도 500이라고 들었어요. 5만 원 내겠어요. 5만 원 내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뭐 부인하고 약속하세요. 네. 남규혁 씨. 네, 두 손. 네, 약수로. 오, 예. 오케이. 박수 함성 보내주세요. 남규혁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말고 알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너도 대명만 모이면 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칠산리의 바깥 어르신들은 아내의 이런 버릇이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릇만큼은 고쳐달라 어떤 얘기들을 하셨는지 100초 동안 많이 최대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남자 어른들은 자꾸 말하는 거 되심는 것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아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는 네, 거 아, 있어요. 예. 예. 똑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 예. 말씀해 주셨고요. 아 잔소리하는 거 잔소리하는 싫어하는 거 잔소리
아, 예, 잔소리 없었고요. 예, 좀 네. 비슷한 뜻이었고, 예, 자, 없었습니다. 자, 빨리 빨리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 돌아다니는 거. 네, 너무. 아, 돌아다니는 거 없고요. 예, 네, 순위는. 다른 여자하고 수다 떠는 걸 싫습니다. 수다 떠는 거. 다른 여자랑 수다 떠는 거. 예. 아니 저 모여서 남 얘기하는 거나 수다 떠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모여서. 자, 일단은 예. 정확한 답이 아닌 아~ 걸로. 네. 아니, 자, 수다 떨면 남 얘기하면 자. 아무게 남자는 뭐 잘하던데 우리는 왜 못 하냐고 막 싫어해요. 아, 비교하는 거. 있었죠, 있었죠. 네. 네. 자, 자, 2위였습니다. 2위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자, 너무 사치 부리고 다니는 거 싫어해요. 사치 부리는 거 없었습니다. 순위에는. 네. 자, 어디 가서 남 얘기하는 거. 자, 모여서 남 얘기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모여서 남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4위였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요. 자, 두 개 남았어요. 어떤 얘기들 해주셨을까요? 뭔 얘기 좋았냐고요? 어떤 얘기? 이 버릇만큼은 고쳤으면 좋겠다는 여자들의 버릇. 남의 집 가서 집안일을 얘기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 우리 집 얘기를 남의 가서 남의 집에 가서 하는 거? 네. 있었습니다. 1위, 1위, 1위. 1위. 자, 자, 시간이 네, 시간 다 됐습니다. 1위가 집안일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남자들은 아내의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해요? 하고 싶은 생각이 네네. 안 드나요? 근데 아내들은 예. 남편 시콜콜한 것까지 다 흠집을 내놓습니다. 아니 그래야 네. 좀 뭐가 풀리죠. 내 편들한테 얘기를 좀 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아,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사람이 풀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술 담배를 하시는군요. 아, 그것이라고요. 두 번째 예, 예. 이웃집 남자와 비교하는 거. 야, 영철이 아빠는 이번에 또 농사를 잘 지어서 소를 두 마리 사왔네. 네. 송아지를 몇 마리 사왔네. 이런 얘기하면 또 열받죠 정말로. 네, 네. 눈에 보이는 걸 비교 좀 하지 말라고 정말로 제발 좀. 여자들끼리 모여 남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정말 아니 진짜 여자들은 어때 뭐하는 계속 한 시간 떠들고 나서 나중에 또 그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해. 아니 그리고 정말 끝이 없어요. 네. 얘기하다 보면 다양한 다방면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계속 들고 얘기하고 그래서 만나세요, 요금만 그냥. 많이 나오고. 내가 보겠습니다. 3위는 사소한 일까지 남편의 도움을 받으려는 거. 야, 아니 이거 이거를 못 맞췄거든요. 네. 우리 여성분들이요. 네. 아니 사소한 일이 어떤 일인가요? 아, 조그마한 일을 하러 갈 때 조그마한 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바느질 뭐 이런 거? 아니 참깨 같은 거 이런 거 심는 것도 네. 꼭 여자들이 안 신고 남자들 꼭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그 버릇. 어머 어머. 아니 참깨 심는 게 뭐 그렇게 참깨가 작을 뿐이지 그게 작은 일은 아니 사소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건 사소하지 뭐 손가락으로 넣는 거. 아, 여기 있어서 이 일을 제기하실 분 한번 나와 주세요. 참깨 심는 일이 사소한 일인가요? 큰일이죠. 또 야. 사소한 일 또 뭐 있어요? 참깨 말고 또. 아, 고추를 따라가도 남자들은 꼭 따라가자고. 고추를 따는 일이 사소한 건가요? 팥을 따라가도 꼭 따라다니자고. 아이고. 아니, 고추 따는 일, 팥 따는 일. 남자는 최소한 따더라도 호박 정도는 따줘야 딴다고 생각하지. 그까지 그 고추 그냥 참깨 따라고 남자를 힘을 쓰면은 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불패팀이 네. 참 잘못된 버릇이라고. 어머 어머 그러니까. 어머, 어머. 네. 아니 호박 정도를 따달라고 하면 무거니까 따주는 거. 그렇죠. 네. 이 참깨 이건 조그마한 거 심는데도 꼭 남자들 데리고 다니려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들 네. 예,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요. 사람들도 다 기가 막혀. 아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하지만 네. 남편들이 옆에 계시면 든든하니까 어디든 같이 다니시려고 하는 거죠. 같이 같이 가면은 예. 남자는 섰고 여자는 심해야지. 하, 어르신. 자, 이때 한마디 남자는 하늘. 어머.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잠깐만요, 우리 응원단장님 잠깐만 옆으로 나와주세요. 응원단장님, 예, 예, 서혜순 응원단장님. 이 상황에서 예, 우리 아니죠 여성 팀의 대표로서 참깨 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받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소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남편분들에게 이런 생각하신 남편분들. 뭐든지 다 하면 여자 남자들이 거들어 지야지요. 그럼요. 예. 여자들 혼자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집에서는 이기고 남자들은 따라다니고. 따라다니기 당연히 따라다니지요. 이럴라면. 그럼요.
이게 뭐 남의 일인가 우리 집 일이지? 아, 따라다니면 가만히 섰으라고 해야지. 왜 이래. 저 공단장님. 예, 예. 제가 이제 같은 남자지만 네. 지금 이제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네. 여기서 저 대충 항복하시죠. 예.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참깨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해 주세요. 아, 그러면은 네. 참깨일도 도와주고 고추 따는 데도 도와주고 저 파 따는 데도 도와드릴게요. 아유, 좋습니다. 도와드린답니다. 인정. 예, 승리.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이고. 큰 거 하나 더 얻으려다가 네. 정말 큰 거 더 더 큰 거 놓쳤네요. 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서로의 이런 것들은 싫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싫은 것들은 되도록 자제하면서 예, 그렇게 지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 3단계는 5대 4로 우리 노장팀 승리! 좋았던 때가 사남매가 족 집에서 학교 다닐 때, 나 직장 다니고 우리 집 가정 편안하고 그랬을 때가 제일 좋아. 지금은 엄마 아빠 혼자 살으니까 둘이 살으니까 사람 사는 거 같지도 않고 느더러고 안으로 탄울타리에서 살면서 없이 살았어도 그때가 좋은 것 같다. 열심히 늘 생활하고 살아라. 얘들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희 엄마 아빠 사는 것처럼 오손도손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아식구와 너희 새끼들하고 오손도손 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자, 오늘도 이번 주 1부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4단계 이름하여 옮겨야 산다! 옮겨야 산다. 각 팀에서 3명씩 나와 1명은 지게를 이고 2명은 그 안에 공을 담는다. 제한시간 100초 동안 공을 많이 옮긴 팀이 승리. 자, 옮겨야 산다는요, 100초 동안 자기 진영에 있는 공을 상대방에 많이 갖다 주면 이기는 그런 경기가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다른 네. 팀의 공이 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풀 안에 있는 공을 많이 갖다 주셔야 됩니다. 자, 여자 힘이 셀까요? 남자 힘이 셀까요? 글쎄, 한번 네. 직접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경기 앞서서요. 예. 우리 마을의 특산물을 자랑할 수 있는 홍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이 있죠? 세 가지 미션을 성공하면 네. 60초 시간을 드리고요. 실패하면 30초를 드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 다시. 한 번이 부족하네요. 자, 다섯 바퀴 다섯 바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게 다 5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제기차기 만들면 돼요. 제기차기, 3회. 3회. 하나, 둘, 아, 다시, 넷. 넷. 다시 연속 3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예, 성공!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임천면 칠산이 특산물은 보니까 요즘 야구 시즌인데 야구 방망이가 특산물이네요. 아, 정말 튼튼하고 진짜. 시간을 60초 드리겠습니다. 네. 60초 동안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네, 시작! 네, 저희 칠산 프락은 한 40여 년 전부터 이 오이를 재배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 녹악 오이는 여러 방면으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를 섭수시면은 호박보다 더 좋으시고, 특히 국수 무침이나 그 장아찌를 담그셔서 그 저기를 해서 잡수셔도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 어른들께서는 술 잡수시고 이 녹악 오이를 갈아서 잡수시면은 숙취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녹악 오이를 많이 사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접수시면 모든 면에 다 좋습니다. 웰빙 식품으로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네. 아직 도와드릴까? 여름철에 저 냉면 해먹어도 네, 맛있다면서요? 냉면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국수무침 여러 가지로 국수무침도 있고.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전 사실 저 오이를 많이 봤어도 이렇게 오이 노각이요? 네네. 노각은 처음 보거든요. 네. 진짜 야구방망이처럼 무겁네요. 먹는 것도 좋지만 네. 운동기구로 써도 좋습니다. 아 역시 몸을 생각하시는 또 우리 MC다우시네요. 야. 네. 어쨌든 여름에 드시면 이렇게 만져도 아주 시원하거든요. 그렇죠. 더위는 네. 싹 물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네. 여러분 댁에 꼭 저 비상용으로 하나씩 놔주시면 괜찮겠어요. 방범용으로 도둑 잡는 데는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칠사님 노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현대 스코어가 몇 대 몇인가요? 현대 스코어 네. 2-2로 동점 달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번 예. 이긴 팀이 3-2로 유리해지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옮겨야 산다. 자 지게로 과연 어느 팀이 더 많은 공을 상대 지정에 옮길까요? 네. 준비 시작. 시간을 배출합니다. 자 빨리 실어주는 거. 자 두 개씩. 세 분의 호흡이 아주 잘 맞아야 되거든요. 자, 남자 출발. 네. 자 여성분도 출발하셔서 잘 감으셔야겠습니다. 네. 잘. 아, 신중합니다. 예. 자, 아니 노장 팀, 네. 네. 많이는 담으셨는데, 근데 저희가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 일단은 좀 가서. 자, 여자 팀이 빠르네요. 넣어 주셔야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빠릅니다. 네. 아유 한지게 쫓아줬어요. 예. 아유 웬일인가요? 야, 아니 역시 이제 역시 지게는 남자네요. 지게를 많이 쥐어보셔서 역시 지게는 남자예요. 예, 네. 익숙하십니다. 자, 좀 힘 내주세요. 예. 자, 그냥 와르르 남자 진영은 주세요. 좋습니다. 남자 진영은 벌써 깨끗해요. 네. 불패팀 조금 더 힘을 내주세요. 예. 아우 저도 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역시 남자들이 지게를 잘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야, 네 노장팀 지금 풀이 다 비어 있어요. 자 많이 비었습니다. 자 불패팀 저희 공이 아주 한가득이에요. 네네네네. 부자입니다 부자. 좀 더 서둘러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노장팀. 두세 개씩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예. 자 밖으로 쏟아지면 안됩니다. 안에다 꼭 드셔야 돼요. 안에다 꼭 집어넣으세요. 어쨌든 자, 지게는 자, 한 같은 번만 지게인데 더 한 지게 옮기시면 됩니다. 4, 3, 2, 1 스톱.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려놔주세요. 지게 자, 내려놔주세요. 본인의 지게 있는 거는 예. 본인의 풀에다 집어넣어주세요. 풀 안으로 넣어주세요. 본인의 풀에다 집어넣어주세요. 네. 하나 두 개 뺄까? 네. 자 지게를 좀 뒤로 좀 옮겨주시고 왜 늘라 그러세요? 가뜩이나 많은데. 자 야 이거 저 세봐야 될까요? 그냥 뭐 안 세봐도 될까요? 딱 봐도 나오네요 답이. 딱 봐도 나오죠. 아, 세봐야 될까요? 이번 경기 옮겨야 산다는 확연한 차이로 네. 남성팀 노장팀 승리!